한 장의 종이를 몇 번까지 접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종입니다. 이 종이를 몇 번까지 접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섯 번이요? 한 열 번은 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열다섯 번? 누구는 다섯 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열다섯 번까지 접힌다고 하네요. 정말 궁금하니 실제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오! 진짜 안 접히네? A3 용지와 신문지, 그리고 종이 타월을 직접 접어봤습니다. 두 명의 기자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요. 아무리 낑낑대면서 접어봐도 최대 7번에서 8번 정도 접히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가 대체 왜 7번밖에 접히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수학 시간에 배운 거듭제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종이를 한 번 접으면 한 장의 종이가 두 장이 됩니다. 두 번 접으면 네 장이 되고요. 한 번 접을 때마다 두께가 두 배씩 증가하는데 두 번 접으면 네 배, 네 번 접으면 16배, 일곱 번을 접는다면 128배가 되겠죠? 일곱 번 접어 128페이지짜리 노트만큼 두꺼워진 종이를 또 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손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거기다 종이를 접으면 접을수록 종이의 너비가 점점 줄어들어 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유튜브에는 7번 이상 접은 종이를 압력을 가하는 유압프레스에 넣으니 펑! 하고 터져버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접을 때마다 두께가 두 배가 되는 종이를 접고 접고 또 접어 23번 접는다면 그 두께가 1km에 달하고 42번을 접으면 무려 439,800km가 됩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라고 하네요. 아 물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요. 7번 접기도 어려운 종이를 무려 12번이나 접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의 고등학생 브리트니 갤리버는 약 1200m 길이의 얇은 종이 타월을 12번 접는데 성공해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요? 그로부터 1년 전 갤리버는 종이를 접을 때 필요한 두께와 폭의 상관관계를 찾아내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종이는 이론적으로 13번까지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도 종이는 최대 7번까지만 접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은 발견인 것이죠. 이후 갤리버의 방정식은 수학자들은 물론 다른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갤리버의 발견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 그래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래핀은 두께가 나노미터 단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얇은 물질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은 이 그래핀 복합제를 12번 접어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Do you know? 종이가 7번밖에 접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